약사입니다. 오늘은 피로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에 나온 것처럼 피로 회복하면 무조건 비타민 B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타민 B군을 섭취를 해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에 도움되는 것들 오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비타민 B1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B군이라고 하는 건 비타민 B1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B2, 비타민 B3, 이 모든 비타민 B군이 다른 것보다 강화되어 있고 모두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를 말하는데요. 이 비타민 B군들이 대부분 에너지 이용이나 대사,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이용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피로에서는 단연 으뜸되는 비타민으로 꼽기는 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 B군을 먹어도 해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양소, 첫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코엔자임 Q10은 이 항산화 물질로서 몸의 손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성에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코엔자임 Q10의 생성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몸의 피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중년, 그러니까 40세를 넘어가면서 비타민 B군만 섭취해도 해소가 안 되는 피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같이 처방의약품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피로감이라면은, 이 약들이 코엔자임 Q10의 양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더욱 코엔자임 Q10이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이제 철분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인데요. 모든 분들한테 철분이 도움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여성분들. 특히 건강검진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내외로 나오시는 분들이라면은 비타민 B군만 섭취하신다고 해서 피로 개선이 잘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몸에 산소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을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 산소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이라거나 월경량이 이제 많으신 분들, 그리고 월경 주기를 일주일 뭐꽉 채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철분제를 보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뭐 호흡이 좀 불편해지는 이런 정도의 불편한 피로감이라면 이런 여성한테는 철분이 꼭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B군 영양제 어느 정도의 함량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B12라고 하는 거는 동물성 식품, 주로 육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 육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위 건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위 건강이 약해지고, 아니면 뭐위 질환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속쓰림 이런 것 때문에 위장약을 오래 복용하시게 되면은요, 이 식품 속에 있는 비타민 B12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 비타민 B12가 더 결핍되실 위험이 높아요. 비타민 B12가 결핍되게 되면 이거 역시 또한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가 잘 생성되지 않으면서 뭐 손발 저림, 특히 좀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 많이 든다거나 피로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타민이기 때문에 뭐 일반 비타민 B12를 먹어도 피로감이 덜하고, 나는 평소에 육류를 잘 먹지 않고 위장약을 좀 장기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뇨약, 이제 당뇨약 중에서도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한 10에서 30%는 이 비타민 B12가 결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비타민 B12를 더 강화시켜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크레아틴과 시트룰린입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보통 요즘에는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모든 일반인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피로 관리에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원인 ATP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의
그 인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원료로 활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무독성 그 요소로 배출하는 요소회로의 구성 성분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암모니아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다 보니까 급격한 운동,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센 단시간 운동, 뭐 예를 들자면 주로 이제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의 운동 후 피로감 해소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운동을 좀 무리하게 이번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피로에는 비타민 B뿐만이 아니라 이 크레아틴과 시트룰린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태안입니다. 태안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사랑하는 성분이자 저희 집에도 항상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태안인의 기능성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피로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실 수가 있어요. 기능성을 보시게 되면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기능성을 가진 성분인데요. 딱써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도 자는데 좀 힘들고 낮에 긴장감이 심해서 오는 피로. 이런 피로는 안타깝지만 뭐 비타민 B 같은 것만 드셔도 잘 해소가 되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태안인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요.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를 증가시켜서요.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게 도와준대요. 특히 정신적인 피로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직장인분들의 피로에는 이 태안인을 권장드리고요. 특히 이 태안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꼭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 좀 불편 증상 있을 때만 드시더라도 1시간 이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어떤 상비 개념으로서, 상비약 개념으로서 두고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비타민 B군을 섭취해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에 도움을 주는 다섯 가지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코엔자임 Q10. 주로 중년층 분들한테 많이 권장드렸고,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피로감이 심해지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분. 철분은 남성분들은 우선 권장드리진 않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월경 양이 많고 월경 기간이 긴 것과 동시에 뭐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빠진다라거나, 물론 심장 문제면 다른 얘기예요. 뭐 그런 분들이라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거나 두통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철분을 권장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비타민 B12. 이거는 뭐 위장 관련 문제가 있다거나 당뇨약 중에서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손발 저림 같은 걸 함께 느끼시는 피로 이런 분들한테 권장드렸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크레아틴과 시트룰린 이 성분이 이제 운동 관련 피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태안인은 주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련한 피로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B군의 어떤 플러스 알파격으로 한 가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피로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선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